저는 보수인은 말보다는 애국 세력, 자유 세력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. 머릿수가 우선 많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또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이 우리나라 애국 보수 세력은 누가 뭐래도 돈이 많습니다. 돈이 축적이 많습니다.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골프도 치시고 그리고 나이가 많죠. 그 다음에 대충 직장 가신 분들은 지위가 높습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하나 더 보탬이 경험이죠. 경험만큼 위대한 지혜의 보고가 어디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우선 머리가 많으니까 많이 모여야 됩니다.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애국운동에 써야 됩니다. 센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열심히 종사하는 사람들의 철학이 있습니다. 마음속으로 하는 사랑은 그건 가짜다. 사랑이란 것은 지갑과 손발을 통해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된다. 이런 이야기죠. 사랑 중에서 제일 큰 게 애국 아니겠습니까? 애국 운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,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어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이든지,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애국하는 것은 그건 애국이 아니고, 혼자서 자위하는 거고, 혼자서 걱정하는 거죠. 힘있고, 또 가장 선량한 나라죠. 가장 선량한 나라가 또 비교적으로. 반미시위가 한참 있을 때, 1980년대 말에, 교환미군에 있는 어떤 이 국내 정치에 관심 있는 전문가가 저한테 만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. 푸념처럼. 우리가 바보짓을 많이 했지만은, 한국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한 것은 없지 않느냐,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미국이 바보짓을 많이 했지만 나쁜 짓을 한 건 없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선량한 나라고 하고 동맹 맺는 것이 왜 나쁘냐? 우리한테 기술을 주고 또 그 만든 상품을 사주는 시장까지 열어주는 그런 미국에 대해서 반미 시위를 벌리는 철부지들은 원래 젊은 애들이니까 봐준다 하더라고. 그것을 뒤에서 부채질하고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김대중 정권 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선거에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 핵위기가 생기면은 당연히 한미 자동적으로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야 될 시점에 바로 그 위기가 왔을 때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려고 한 이 내부의적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진압하자는 것이 바로 국민대회의 목적입니다. 지금 내는 이 돈이 결국 이 체제를 붙이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한 발 옮겨가지고 이런 시위가 있을 때 참여하는 것이 결국 그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이 자녀들한테 절대 공짜 용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오늘날 왜 이렇게 사회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가버렸느냐. 바로 구매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.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피터몰에서 번 돈을 받아가지고 뭘 하겠습니까? 좌익서적을 잃고, 반미운동 시위하면서 계란 던지는 것입니다. 우리 조선일보 벽에다가 계란을 수백 개를 던졌습니다. 왜 그 계란을 모으면 수백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왜 계란을 던지는지 돌멩이를 던지는지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? 다 부모한테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 공돈을 주면 안 되고 젊은 사람들